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겠지만 5월 30일 날 우리 박성화 목사님이 오세요. 그때서부터는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을 이제 박성화 목사님 하실 텐데 그때까지 저희 세 명 장로들 열심히 또 순종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구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복.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그 끝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또 금요일, 토요일날, 주일날 말씀 묵상하는 걸 보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받은 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들으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찬양이 되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들으면서 묵상하고 기뻐했는데 참 지금도 그 찬송 찬양이 내 귀에 이렇게 아른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역대상인데 역대상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계보가 나와요. 정말 쉬지 않고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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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휴, 이거 레위기보다 더 지루한 것 같아요. 근데 3장에 보다 보면요, 다윗 왕의 족속이 나오고 4장에 유다에 대해 나오는데 갑자기 9절에 이 야베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9절에 아까 읽으신 대로 야베스, 다른 앞뒤절은 계속 낳고 낳고인데 9절부터 갑자기 야베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시작하면서 좀 더 이렇게 특별한 좀 조명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합니다라. 아마 뭐 야베스의 어렸을 때 인생은 그렇게 뭐 좋진 않았나 봐요. 그 야베스란 이름이 고통, 뭐 그런 뜻이라는데 그냥 고통 중에서 태어났고 고통 중에 살았나 봐요. 하지만 그는 10절에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로 시작하죠. 나의 지경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주 단순한 기도인데 여러분 이 글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라고 많이 읽혀졌잖아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다가 아 나도 복을 받아서 또 여러분도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어떤 지경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질 것도 좋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 손이 도우시고 우리가 환난과 근심이 없어지게 한다는 좋은데 저는 이거를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에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아 주여 우리 영락교회에 복의 복을 내리시고 또 우리의 지역을 넓히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어떤 복을 주시냐면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말씀 선포하고 복음 전도하고 복음 선포하고 정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 영락교회로 이끌어주는 또 이끌게 하는 그렇게 큰 복이 있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사도행전 11장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에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해가지고요. 작게는 비볼튼, 또 힐스보로, 포틀랜드, 크게는 오레곤, 크게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선포하는 우리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복주신 영락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고요. 또 그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못살게 할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싸울 것이 혈과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싸우는 건데 그런 환란과 근심에서 벗어나 써있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 비교해 봤어요. 주여 우리 교회에 환란을 벗어나 우리 교회가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들은 진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어가지고요. 어떠한 환난과 근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인간 사는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 풀어야 할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으신 박성화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저희가 지난 3개월 동안 팬데믹이요 목회자가 없었지만 여러분과 제가 힐링되고 치유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야베스가 구한 것처럼 주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지경 영락교회가 예전에 다니던 그리고 나오지 않는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도를 계속하면서 그 지경을 넓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요. 또 그러면서 있게 되는 혹시나 있게 되는 환난과 근심에서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근심이 없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민사회에 와서 너무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되고 교회가 잘 돼야지 우리의 삶이 편하고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을 저는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정말 그 프라이어리티는 교회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에 있고 복음 전파에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은 정말로 우리들의 사심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마지막에 이런 글이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우리들이 이런 작은 물컵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이 가랍니다. 성령이 가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로 앞에 은혜의 강물 생수 같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 강물로 우리가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저희 교회에게 큰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를 더욱더 우리 스스로가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셨지만 또 나오지 않은 교우들 서로 연락해서 그들에게 안부 전화 묻고요. 또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아 지금 진정 복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우리 영락교 식구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여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이 바운더리를 넓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있을 환란과 근심이 없어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하시며 환난이 없게 하시옵소서라고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우 동참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여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박성환 목사님, 그 가족, 두 아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주시며 오실 때까지 주여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